교국 경찰 출동 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김용민 의원. 국민의 힘이 아니라 술의 힘, 술의 힘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는데 기사가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처벌과 국회윤리위 회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캠프는 강릉에서 시민들의 목소리 들을 시간은 없고 술판을 벌일 시간만 있고 그 시간 쪽에 성추행이라는 범행을 저지를 시간만 있나 봅니다. 당장 윤석열 후보가 사과하고 권성동 의원은 선대위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김용민 의원. 세계타임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윤석열 강원도 유세 후 술자리에서 성추행 혐의로 경찰 출동.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때때로라는 식당에서 술자리가 벌어졌는데 그 자리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동석. 권성동 의원이 그 부부 손님의 아내에게 신체 접촉을 하며 이쁘다라고 말을 했으며 그 여성에게 강릉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느냐라고 했다는 것이다. 세계타임즈.